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일본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동생 가족들 이번에도 잘 보고 돌아왔고요. 일본에서 일주일 내내 신었던 아디다스 TRXN을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기 전에 하루 먼저 신어봤고 그 전에 언박싱 영상도 미리 찍어놨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장시간 좀 걷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예 언박싱을 지워버렸습니다. 언박싱한 리뷰를 보고 신발을 구매하실까봐 살짝 겁이 나서 미리 지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일본 여행 가서도 이 신발을 아주 편하게 신었던 것 같고요. 물론 몇 가지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을 순정 그대로 신으시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웬만한 쿠셔너보다 쿠션이 심하게 좋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정보를 먼저 전달 드리면 제가 요거 블랙 프라이데이 때 87,000원 정도 세일할 때 아디다스 공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260 제정 사이즈로 샀고요. 무게가 286g이 나갑니다. 뭐 웬만한 러닝화 수준, 네, 그 정도의 무게일 것 같아요.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부위별로 어떤 점들이 걷기에 좋았는지 나빴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115km 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솔에 마모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주로 아스팔트 길들을 걸어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고요.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발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아웃솔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까지 다 올라와 있는 통짜의 아웃솔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에 미드솔을 채워넣은 방식입니다. 여기 노란 부분 보이시죠? 굉장히 물렁물렁한 미드솔로 채워져 있습니다. 리액트의 물렁함이 한 100%라고 하면 요거는 한 130%, 140% 그 정도의 상당히 물렁한 신발입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거지 반발력이 좋은 느낌은 아니어서 러닝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쿠션감은 아니었고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발바닥에 슬라임을 깔고 걷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일체형 아웃솔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러닝화의 아웃솔처럼 딱딱하다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약간 물렁한 연질의 느낌이라서 내구성은 좀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이 정도의 느낌은 스케쳐스도 이렇게 미드솔이 통짜로 노출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느낌의 아웃솔의 내구성과 거의 흡사하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데 하중이 다 이 밑에 쪽에 좀 몰려있는 느낌입니다. 아웃솔이 좀 두껍게 쓰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밑에 느껴져서 체감하는 거는 286g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갔던 것 같고요. 측면에 보시면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 예쁘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있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여기서 중간평가를 먼저 하고 넘어가면 저는 아디다스의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실제로 얼마나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재미나게 새로운 컨셉의 신발들을 만들어주는 게 아디다스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걷기에 또는 일상생활에 아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신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살짝 어렵습니다. 몇 가지 튜닝이 좀 들어가야 되는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미드솔은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액트의 한 130% 정도의 더 물렁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신기하게 이 신발은 인솔이 없습니다. 지금 이 노란 부분이 그대로 다 미드솔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방식이고요. 굳이 인솔이라고 얘기하면 미드솔 바닥면에 얇은 천을 하나 접착시켜 놓은 것, 요게 인솔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양말을 신고 발을 집어넣으면 마찰력을 제공해줘서 발이 안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특이한 게 연질의 플라스틱의 느낌인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가피랑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놨어요. 접착도 해놓았겠지만 신발을 고정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느질을 한 다음에 바깥쪽에 이런 고무 부분이 쭉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가로 접착을 해서 발 전체가 하나의 고무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피 소재는 약간 네오프렌 소재의 느낌입니다. 약간 은은한 광택이 나는 나일론 소재죠.
가피만 놓고 보면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적당한 보온성도 있고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 신발이 발볼이 엄청나게 넓은 신발이에요. 웬만한 4E 정도 넓이의 신발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어서 신발끈을 아무리 조여도 고정력이 조금 안 생겼는데 이 네오프렌 소재가 약간 늘어나는 재질을 가지다 보니까 발이 안에서 조금 노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의 쿠션은 조금 죽여야겠고 안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인솔을 하나 추가로 넣어서 신으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이거는 푸마의 벨로시티 나이트로의 인솔입니다. 이걸 넣어서 다녔고요. 신발 안에 공간도 좀 적당히 줄어들어서 발이 이 안에서 조금 덜 움직였던 것 같고 이 무른 쿠션이 주는 불편함을 조금 단단한 인솔을 넣어주면서 쿠션을 조금 상쇄해서 신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발끈도 굉장히 길어요.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끈은 신발끈을 체결하지 않은 부위였는데 제가 여기까지 다 촘촘하게 신발끈을 묶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이 네오프렌 소재에 가피가 늘어나는 걸 조금 예방하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뒤축을 보시면 힐카운트 축은 아무것도 없고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신고 벗기는 편한 신발이긴 했습니다. 뒤꿈치 쪽에 크게 부담이 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 쪽에 이렇게 충분한 쿠션들이 있어서 뭐랄까요, 이 발 전체가 약간 커다란 실리콘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게 제일 적당한 착화감에 대한 설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러닝화들은 꽉 조여주고 신발 내부에 발에 공간이 없고 내 살과 하나가 된 것처럼 꽉 조여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 신발은 그런 느낌은 없는 신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힐 카운터 쪽에 이렇게 트레포일 로고가 들어있고 여기는 지금 음각으로 들어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양각에 트레포일 로고가 들어있습니다. 신발 전체가 약간 천의 느낌, 그러니까 패브릭한 느낌이 아니고 대부분 다 플라스틱, 고무, 실리콘, 슬라임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의 신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 팁을 조금만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저처럼 인솔을 추가하실 거면 그냥 정 사이즈로 신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인솔을 추가하지 않고 꼭 맞게 신으시고 싶으시다면 그냥 반 다운해서 신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화감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있게 신으시려면 정 사이즈로 구매하셔서 인솔을 추가해 보시거나 양말을 좀 두께를 조절해 가시면서 신으시면 큰 문제가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걷기 운동을 했으니까 조금 안 좋았던 점들을 설명드려 보면 이제 인솔을 넣어서 쿠션을 조금 상쇄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무르긴 물러요. 웬만한 맥스 쿠션용화보다 훨씬 무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게 뒤꿈치가 땅에 닿고 착지를 했다라고 느낌이 드는데 계속 꺼집니다. 거의 뒤꿈치가 땅에 닿을 것처럼 푹 하고 꺼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걸 조금 조절해서 힘 조절하는데 조금 실패가 많았던 것 같고요. 반대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토 오프하고 싶을 때도 신발에 가해지는 평상시의 힘보다 더 많이 발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발목에 힘을 좀 빼고 천천히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익숙해져서 굉장히 편하게 신었습니다. 나이키의 에어줌 TR1도 방식은 좀 비슷합니다. 아디다스 TRXN 안에는 이제 슬라임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으로 엄청나게 물컹한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신발 바닥 안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는 느낌이라서 착화감은 조금 비슷하지만 TRXN이 훨씬 더 물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컬러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렇네요. 일본에서 하루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오염이 좀 되기도 했는데 오염이 좀 잘 되는 그런 재질감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결 사이로 흙탕물이 좀 박히면서 오염이 좀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설포를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설포도 이렇게 아디다스 로고도 들어있고 편한 느낌이긴 했는데 설포에 좀 힘이 없고요. 이게 길이가 살짝 애매하게 떨어져요. 딱 이 정도까지만 나옵니다. 신발을 신고 나면 이렇게 설포를 바깥으로 좀 뽑아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을 추천할 거냐? 저는 아디다스 좋아하신다면 한 번은 신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신발이다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어떤 분이 신으시면 좀 좋을 것 같냐면 제가 좀 설명이 어눌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제 하루에 2만 보씩을 걷잖아요. 되도록이면 2만 보를 걸을 때 발에 좀 힘을 빼고 걷는 편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냐면 제 체중을 오른발 왼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완전히 다 부여하지 않고 좀 사뿐사뿐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오른발 왼발 무게중심의 이동을 조금 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발목에 좀 부담이 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사뿐사뿐히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사람마다 걷는 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꾹꾹 밟으면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른발 왼발 체중의 이동이 다 다르실 것 같기는 해요. 이런 신발을 신으실 때는 가볍게 일상 걷기를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좋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걷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특이한 그런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걸 신고 최대로 하루에 20km까지 걸어봤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요. 발볼 넓이가 보면 대략 한 12.5 정도 나옵니다. 웬만한 러닝화 수준의 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도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 신발입니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가피의 분포가 상당히 좁잖아요. 물론 이제 이 네오프렌 소재가 잘 늘어나기는 하는데 조금 발등이 납작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볼은 넓대 발등이 높으신 분은 좀 추천하기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쿠션 평정표에는 가장 무른 쿠션 라인에서 조금 아래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스케쳐스의 하이퍼버스트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주는 신발이었던 것 같고요. 아웃솔 안에 미드솔이 담겨서 사람이 걷는 메커니즘의 신발 내부에서 미드솔이 좀 반응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의 신발도 되지 않을까. 제가 이건 언박싱 영상을 지워버렸기 때문에 신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한번 신은 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디다스 TRXN을 신어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노바블라스트를 나란히 대보면 육안으로 봐도 TRXN이 얼마나 큰 신발인지 알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발볼이 넓으신 분들의 이제 고민이 러닝화가 아니고 일상화를 신을 때도 조금 넓은 신발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상 경도로 신은 신발 중에서 발볼 넓은 거 찾으신다면 이 신발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지만 처음에 신으실 때는 너무 쿠션이 물러서 이게 적응이 좀 잘 안 돼요.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걸 다 빼버리는 느낌이라서 요걸 좀 익숙해지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